실개천이 흐르고요. 좌측에는 아늑하니 남향에다가 아주 좋은 곳이네요. 아, 딱 물 시원하게 내려온다. 여기도 도라지를 심어놔고 도라지, 아, 도라지였다. 도라지 밭에다 심어. 여기도 조그만한, 마을인데요. 농장에 접근하였으니 방문 시에는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 기기가 정상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. 한적한 산골길을 가야 이 꽃들이 이름 모를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. 이것도 빈집들이 들어있네요.
대 1위에서 독의 1위로 넘어가는 인도 탐사를 해보겠는데요. 이쪽으로 가면 지품으로 넘어가는 길이죠. 지금 직진을 하면 대 1, 2, 우회전하면 독의 1위네요. 자, 독의 1위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탐사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의 1위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맨도나 군도 정도 되나 본데요. 아주 길은 잘 돼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드레일도 쭉 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길은 좋을 것 같은데요. 노르모이센도 이곳은 초행길이랍니다. 여기도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. 예, 군데군데 도로가 훼손이 돼가지고 저도 또 공사를 할 모양입니다. 앞으로 이곳은 임도락 하기보다는 지름길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. 창수맨에서 지풍맨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
야, 이것도 길이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가는데요. 여기는 인도 공사 중에 있는 것 같아요. 야, 여기도 아주 별천지네요. 여기도 농경지가 산재해 있고요. 여기도 차량이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집들이 한 채 두 채 이렇게 외딴 집들이 있네요. 여기가 도계인 것 같습니다. 야, 전형적인 산골 마을인데요. 자, 여기서부터는 이제 길이 아주 좋은 길이네. 이곳이 지풍면 소재지입니다. 깨끗이 잘 관리되어 있네요.